시내지. 저희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교동 시내. 이렇게 시내. 아, 교동 짬뽕의 그 교동이 그. 네, 교동이? 근데 그 교동인데 거기 학교 앞에 있는 시내에 모든 분들이 다 오셨어요. 아, 교동 가봤어요. 교동. 시내. 아, 시내에서 영화관. 영화관. 나는 백화점 없지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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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언니 디스패치. 백화점 있어요. 멀티플렉스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거 없어요. 없는 거 없어요. 대구 저희는 막창골목. 동성로. 동성로. 거기 알지? 가면 모든 사람 볼 수 있어요. 가봤어요. 제일 핫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 거기 중파라는 곳이 있어요. 중파? 중앙파출소라는 중앙파출소. 야, 그것도 줄이냐? 다 아는 얘기야. 하는 거야, 중파. 거기에 되게 젊은 귀엽... 친구들이 중파를... 많이 가요. 큰일 은 안 생기겠네요. 바로 잡혀가니까. 중파 앞이면. 자, 부산은 어디입니까? 부산은 좀 많아요, 여기보다는. 시내라고 지칭이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서면. 아, 서면. 아, 남포동. 아, 남포동. 그다음 조금 이건 동네 쪽, 동네 상권, 덕천동. 아, 강한동이 강한리, 해운대. 강한리 들어갔어요. 맞네요, 생각보다. 제일 핫한 데는 어디예요? 제일 핫한데 아, 요즘은 강한리가 하죠. 제일 핫해요. 제가 부산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팁 드리는 게 다 해운대로 가요. 아, 맞아, 맞아. 근데 강한리 쪽에 가면 밤에 술 마실 곳도 많고, 바도 많고, 그다음 호텔도 비교적 저렴한데 가, 해운대보다 뷰가 훨씬 좋아요. 잠깐만요. 부산 자기 집으로 가는데 왜 호텔에 들어가시죠? 아, 친구들 같이 오니까 이게 뷰 좋은 데서 자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는 형이 호텔을 많이 하셔요. 친한 형이. 아는 형이? 데리고 올까요? 전화할까요? 진짜예요. 알겠습니다. 예. 부대는 맛이 갔나요, 요즘? 부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대가 뭐예요, 부대가? 부산대학교. 부산대를 왜 줄여? 산자를 듣지 왜. 우리 부대라고 해요. 아니, 나 부대찌개가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찌개인 줄 알았어, 원래. 진짜? 나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서울에서 부산이 어디가 제일 핫하니? 그래서 부대 앞이요. 그랬더니 아, 군부대 앞이 그렇게 이 사람은 그렇게 핫하니? 근데 그 부대가 아니고, 군부대가 아니고 부산을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죠. 저기 순천 한번 갑시다. 조례동이라고 있는데 조례동이요? 조례동 공고가 있어요. 공고 뒤에 그 거리가 이제 요즘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떠오르는 약간 가로수길처럼 이렇게. 어, 맞아요. 해피들도 그쪽 다 모이고. 해피 이런 것보다는 이제 예, 먹으라.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아, 즐기는 예지나 나래 같은 친구들이 많은 곳이. 저요? 예지, 좀 연양동이 연양동일 것 같아요. 연양동이요. 거기서 보자. 네. 어, 그래. 목포 어떻습니까? 목포는 평광이요. 평화광장. 아, 진짜 너무했다. 줄여야지. 줄여요? 평광 무조건 줄여야지. 아, 거기서 사마리 타고 다니고 막 비둘기 타고 다니고 사마리 의자로 사마리 사륜구동 사륜구동 하고 막 거기 막 나이트에다가 술집에다가 난리가 나요. 야. 한 거야. MBC.